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병수입니다. 자, 오늘도 궁채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물에 이제 세척하고 불려서 앞에 이렇게 보이듯이 그릇에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궁채가 굉장히 또 이렇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식감도 굉장히 좋지만 요거를 이제 나물 볶음이라든가 장아찌에 넣어서 이렇게 해 먹으니까 뭐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간단하게 이 궁채 장아찌 만들어서 냉장고 보관하시면은 몇 개월도 상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보관할 수가 있으니까 꼭 오늘 영상 보시고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궁채는 저는 800g을 준비를 했어요. 이 궁채가 불리기 전, 건 궁채 상태에서 한 물에 한 3시간 정도 놔두면 한 4배 정도 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g대를 불리면 한 400g 정도 이렇게 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아찌 담으실 때는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안 자르고 길다랗게 담아서 나중에 맛이 들면 그때 가서 먹기 좋게 썰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먹기 좋게 썰어서 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간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진간장, 일반 시판용 된장입니다. 설탕, 정종, 저는 정종이 있어서 정종을 썼는데 일반 소주나 청아도 사용 가능합니다. 식초, 여기까지 넣어주시고 거품기로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궁채는 썰어서 밀폐용기에다가 이렇게 담아놨고요. 여기에 이제 완성된 양념장을 이제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주시고 위에 이제 안 뜨도록 뭐 이렇게 좀 눌러서 뚜껑 덮어서 냉장고 보관해서 일주일 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진짜 밥도둑이거든요. 이거 냉장고에 안 떨어뜨리게 준비해놨다가 입맛 없을 때 딱 꺼내서 드셔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궁채 장아찌 같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